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시진핑의 사상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교과 과정 교재에 넣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넣어서 학생들의 두뇌를 무장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대학교와 대학원생들에게까지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 교육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이끌어 나갈 미래 청년 인재의 두뇌를 시진핑 사상으로 무장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고 공산당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도덕적, 지적, 물리적, 미적 토대 전반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 및 후계자 양성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상하이시는 초등학교 영어 시험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관영 매체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중국 국가교재위원회는 최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관련 내용을 교과과정 교재에 넣는 것과 관련한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교재위원회 판공실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상을 학습하는 것은 전체 당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면서 이 사상으로 학생의 두뇌를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과 대학원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생을 계몽하는 데 중점을 둬 공산당 국가,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고 중학교 때는 감성적 체험과 지식학습을 결합해 기본적인 정치관점을 형성하도록 하며 대학에서는 이론적 사고의 확립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지침서 발표는 초중고와 대학에서 이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라면서 민족 부흥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을 시대적인 새 사람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촉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하이 교육당국은 최근 초등학교의 영어 기말고사 실시를 제한하는 등 학업 부담 경감을 강조하면서도 새 학기부터 시 주석의 사상을 반드시 학습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